네, 안녕하세요. 택배가 와서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봉지는 이렇게 뜯어놨더니 우리 까망이가 지금 뜯어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렇게 볼게요. 아들 며느리 대신 소고기가 갑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생일이 추석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추석 일주일 전에 태어났지만 저희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그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저를 출산을 하셔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일 때 다가오면은 맨날 뭐 엄마 생각하지만 더더욱이나 이렇게 눈물 나게 엄마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냈더니 이렇게 또 지난주에도 왔다 갔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며느리가 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소고기를 이렇게 보냈답니다. 어우, 소고기 몇 개예요? 어우, 대단하네. 어우, 5팩인데요. 아주 골고루 이렇게 해서 보냈네요. 아무튼 고기, 저희 식구들은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고기를 좀 좋아해요. 야채를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글쎄요. 요즘에 물가도 비싸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고기보다가 야채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저는 1년에 고기, 소고기는 몇번안 사요.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가 사주면 소고기를 이렇게 먹곤 하고요. 가끔 우리 카메라 아저씨도 남편도 고기 잘 사갖고 와요. 예. 아무튼 맛있게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끓여 먹고 잘 하겠습니다. 아들 며느리 너무 고마워. 이런 아주 맛있는 고기를 보내줘서 잘 먹을게요.